삼촌한테 궁금한 거 없어? 궁금한 거 있어? 뭐 삼촌 나오는 거 뭐 본 거 있어? 뭐 봤어? 말이 안 나와. 제가 집에 TV를 안 보니까 전혀 모를 줄 알았는데 어 엄마 나 본 적 있을 때 같아 할머니 집에서. 근데 집에서 왜 TV는 아예 안 보여주세요? 네. 아이들이 또 또래 친구들이 보는 거를 너무 모르면 무시당할 수 있고 이러니까 저는 지금 생각해보면 TV 보고 근데 그때 봤던 것들이 아직도 기억나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또 추억도 되고 또 예전의 그 시대를 이해하는 데도 좀 도움이 되고 제 삶에 도움된 게 더 많은 것 같기도 해요. 너무 예능을 잘하셔서 너무 볼 때마다 약간 놀래요. 근데 원래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 방송을 하면서 그렇게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코트에서 맨날 너무 인상만 쓰고 이런 거 있다가 제가 딱 그 90년대 농구 대잔치 아, 할 때 막 지금 죄송하지만 나이가 어떻게 이제 39인데 아, 그럼 그때 그러시겠구나.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막 이럴 때여가지고 제가 대학생 때쯤에 그때 막 연구 전막 하고 막 맞아요. 난리 나고 이랬을 때여서 네, 더 막 제가 지금 맞아요 맞아요 오늘 덕에 또 엄마 스트레스 풀어주는 것도 나쁘지 않은 맞아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너무 좋으신데 얘가 자릴 뜨네 아우 얘기하세요 이러면서 그냥 뜨는 거야 아, 저 가야 돼요 이러면서 양치도 혼자 잘하지 제가 치울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 괜찮아요. 나 또 먹은 거는 여기. 아, 이런 걸 잘해요. 예. 여기다 그냥 버리는 건가요? 아, 음식물 쓰레기는 좀 밖에다 버려야 되는데. 네네. 아니, 저런 거 아주 귀신같이 하더라고요. 아니, 원래 등하운동이 분들 꼭 저런 거 안 하는 거가 원래는 원칙이. 맞아, 맞아. 옵션이 맞아. 예. 이건가요? 저런 거는 아마 돈을 더 줘야 될 거야, 아마. 저만 해요? 와, 허리 아프지. 아니, 아니야. 아니, 괜찮아요. 그럼 집에서 싱크대는 따로 제작해서 막. 아이, 그렇죠. 어머니하고 아주 죽이 잘 맞네. 그러니까요. 가사 도우미 아주 최적화되신 것 같아요. 아니, 저건 조금 버리는 거 아니에요? 아, 저 지금 이제... 그 환경 네, 저희가 저렇게. 재활용하려면 네. 좀 깔끔하게 네, 닦아서 좀 안 그러면 저걸 못 쓰니까요. 뭐가 설거지 거리가 많죠? 아, 괜찮습니다. 저는, 저는 되게 성격상 저는 잘 맞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채널 돌리면서 한번 뵌 것 같아.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이서경이에요. 이서경. 네. 나중에 채널 돌리면서 보면서 유심히 좀 보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나중에 뭐, 저 상품 소개하시는 거 있으면 제가 꼭 살게요. 어머나, 아유, 감사합니다. 충각군데 그걸 써도 괜찮겠어? 온유는 특별히 준비를 본인이 다 알아서 하기 때문에 네. 설거지 도와드리는 네. 게 더 나아요. 아이고, 모자도 쓰고. 여기. 요거. 5시 10분에 태권도. 그 아, 태권도 학원 다녀요? 이따가 태권도 한 번. 아, 사실 저게 이제 주된 업무죠, 사실은. 네. 학원 데려다 주고, 하원 시키고. 네. 제가 그러면 잘 데려다 주고, 데리고 오고 하겠습니다. 온유 뭐 너무 수월하게 등원. 그지? 다 커서 뭐 아저씨랑도 잘 갈 수 있잖아. TV에 삼촌 나온다. 어, 진짜. 신기하지? 네. 와, 여기도 삼촌 나온다. 엄마 그럼 유치원까지 가는 유치원 어. 안에 들어가는 거 엄마가 근데 엄마가 지금 여기 밑에서 가야 된대 빨리 그래서 아저씨 온 거야 그럼 나 손은 떼고 갈 거야 손은 떼고 간다고? 그럼 상처에 손 안 잡고 가고? 걱정하지 마 어, 손 안 잡을게 오케이. 걱정하지 마 원래는 차 타고 그, 아, 뭐 차가 어. 오나요? 아니요, 날씨 그러면. 좋을 때는 그냥 걸어가기도 하고 평소에는 차... 아, 차로? 네네 차로 근데 엄마가 버스는 없고요 없어요 네네 네. 네. 자, 그러면 할게요. 제가 네. 여기서부터는 잘 데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잘 부탁드려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네. 우리 온유 가자, 삼촌이랑 형님, 아. 삼촌이랑 재밌게 놀고 그래. 엄마는 저녁에 만나 알았지? 그래, 걱정하지 말고 네. 삼촌이 지켜줄 테니까 엄마 이거 자, 잘 부탁드립니다 예, 조심히 다녀오세요 네. 예, 가자 어 너무 빨리 가는데 온유 어. 너무 빨리 가는데 삼촌 어디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천천히 같이 가자 손 안 잡을 테니까 천천히 가기 오케이? 아이 천천히 잘 살까 돼요? 어. 유치원에 친구들 많아? 네 몇 명 있어? 친한 친구들
얘기해봐. 어? 잠깐만. 말해야지, 너. 잠깐만. 이리 와봐. 잠깐만. 서봐. 잠깐만. 온유 봐봐. 삼촌 봐봐. 잠깐만. 삼촌이 물어보는 거는, 어? 조금 대답 좀 해줘, 알았지? 온유야, 뭐 이렇게 빨리 가? 천천히 가. 자기 너 넘어져, 안 돼. 유치원 다닌 지가 벌써 엄청 오래됐잖아. 100년 넘게 안 갔어요? 100년 넘게 안 갔냐고? 네. 거의 그 정도 돼. 삼촌이 니네 엄마 아빠보다 나이 훨씬 많아. 왜요? 어. 근데 어. 고모가 아, 드디어 생일에 있는 자, 마음을 여는군요. 네. 삼촌이 뭐 고모한테 인사라도 할게. 근데 엄마 고모 아는데. 엄마 어? 고모 전화번호 아는데. 잘 안 들려. 아니. 응? 아니에요. 좋아하는 음식이 뭐야? 저요? 제일 맛있는 거. 오이. 몰라? 오이. 오이, 오이. 오이 말고 음식 중에, 요리 중에. 짜장면? 모르겠어. 짜장면 싫어해? 탕수육? 모르겠다고요. 알았어. 여기 이따 네가 태권도 학원 갔다 오면 아이 착하네. 손 들고 가. 그래 잘했어요. 어? 야 삼촌보다 낫네. 아 손을 또 기가 막히게 들고 가요. 어. 삼촌 손 안 들어도 될 것 같은데. 네네. 손 들면 또 택시가 서요. 저 정도 거리면 진짜 좀 등하울 때 좀 어른들이 있어야 되겠네요. 네네 좀 멀 것 같아요. 자 이거 메고. 온유 이거 메고 양쪽에 메요. 자, 하여튼 씩씩하게 잘 갔다 와, 알았지? 네. 하여튼. 자, 한번 저건 꼭 해야 되더라고요. 맞아, 한타부 저도 꼭 하고 해야 돼요. 잘 갔다 와, 이따 봐, 이따가. 뒤도 안 돌아보네. 그냥 가라고. 아, 빨리 가요, 뭐 이러면서. 빠이빠이.